공의 궤적이 안 보이는 정말 정광석화 벼락 같은 수시였죠? 선수는 골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 두 개도 올려서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죠. 그것도 상대편 홈구장에서요. 샘스로 가기 위해 아스톤 빌라를 넘어서야 하죠. 아스톤 빌라가 현재 4위, 토트넘이 5위인데 토트넘이 한 게임을 덜 치르고 있어서 4위 진입도 가능합니다. 최근 아스톤 빌라를 이긴 적이 없었으나 이 게임으로 서력을 했네요. 손흥민 선수는 아직도 손가락에 붕대를 하고 있어서 골절이 상당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국대 임시 감독이자 이강인 대디인 황선홍이 이강인을 국대로 불렀네요. 태국은 이강인 없이도 이길 수 있어서 이강인에게 자성의 시간을 더 주는 곳이 이강인의 성장에 더 좋을 텐데요. 이래서 한국인 감독은 국대에 맞지 않은 것 같네요. 토트넘 경기를 보다 국대 경기를 보면 왜 그리 백패스가 많은지, 그래서 요르단에게도 패했는데요. 백패스 방지법이라도 제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 경기는 풀럼 홈구장에서 런던 더비가 있는데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나면 강팀들이 줄줄 기다리고 있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토트넘 구단 자체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더 기대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고 나면 한주가 즐겁죠. 아무쪼록 더 많은 골 기대합니다.